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극 외설적인 작품의 연출을 맡고 있는 이동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작품은 1907년도에 쓰여진 복수의 신이라는 작품, 그 작품과 그 작품의 작가의 인생을 버무려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것들을 그 작가의 작품과 그 인생을 여정을 따라가면서 가상의 극단을 통해서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점점 이제 관객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게 줄어들면서 연극 무대, 연극 공간들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절실해지고 절박해지고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극은 뭔가 절박함, 절실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 함께 나누는 시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시점에 우리가 왜 연극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연극 행위라는 것들이 과연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런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한번 같이 우리 입장에서도 따라가 보자, 이런 입장에서 그런 코드들을 넣게 되었고요. 그런 점들이 원작과는 조금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작가가 구조적으로 10명의 유대인들, 상상의 극단원들이 계속 역할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인물들을 시간을 넘나들면서 풀어내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극놀이 하듯이 그 구조를,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 되는 작품의 얼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극장이라는 공간에 우리들이 왜 서게 될까, 이런 것과 연결되어져서 더 다양한 상상들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스트리밍이랑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연극 무대의 본령은 아니거든요. 진짜 재미는 극장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같이 호흡을 하고 웃고 떠들면서 박수 치고 즐거워하면서 볼 때 무대 공간, 연극이라는 어떤 장르, 예술 장르는 그 진가가 거기서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화 작업에 있어서 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 순간들을 좀 더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이후의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연극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극 동료들이 그것들을 참고로 본인들의 과거에 했던 연극 행위들을 기억을 하고 본인들의 연극 행위들을 할 때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더 훌륭한 작품들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